요즘에는 이 허리 질환이 예전에는 좀 중장년층의 질환이다라고 좀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뭐 10대, 20대 환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젊은 환자들에게까지 허리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이제 허리 질환의 원인을 이제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뼈와 이제 디스크 같은 이제 기둥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이 뼈를 둘러싼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제 허리 질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허리만 아픈 분들의 사진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디스크나 이제 뼈에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이제 퇴행성 변화도 허리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좌식 생활과 같은 이제 평소 습관과 이제 자세에 의해서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과격한 운동, 그런 이제 무리한 운동 등이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주면서 허리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비만과 같은 이제 체중 증가도 이제 그런 원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그 자식 생활의 그런 자세 같은 것도 좀 부담을 주나 봐요. 네, 그렇죠. 특히 현대인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생활 많이 하시고 네.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제 허리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좀 많이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뭐 비만이거나 이런 허리 질환의 원인을 좀 살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중장년층 중에서 뭐한80% 이상, 그 정도면 10명 중에 8명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높은 인구가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해 봤다라는 이 통계가 있던데, 스스로 나의 허리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평소에 허리에 묵직한 느낌의 통증이 있다든지,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에도 통증이 있다든지, 똑바로 눕기가 힘들다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해진다든지, 또 허리를 특히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더 묵직하거나 뻣뻣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만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질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디스크가 있겠고, 이제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 협착증.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크다, 협착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허리 질환은 어떻게 이제 진단을 좀 내리게 되나요? 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우선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이 단순 이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엑스레이를 보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척추 뼈 구조라든지 이뼈 사이 디스크 간격, 전체적인 척추 곡선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척추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 상태라든지 신경, 관절, 근육, 이런 연부 조직의 정확한 이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꼭 필요합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이제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이제 뭐 저녁부터 뭐 눈도 온다고 하고 뭐 비도 내리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조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다 보면은 더좀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폐경기 여성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질환, 바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환일까요? 네,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폐경기 후에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70세 이제 이상의 고령의 이제 노인분들도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심해질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 심하더라도 이제 특별히 이제 증상은 이제 호소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골다공증 심한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 넘어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특히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심하게 하더라도 미세한 압박 골절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특히 이런 통증은 앉거나 서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고 특히 척추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만성적인 또 허리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폐경기 이후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혹시 좀 이렇게 뼈가 부러진 것 같다 혹은 나는 지금 부러지진 않고 그냥 통증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약간 분분한 경우가 어쩌다가 좀 생길 때가 있는데 뼈가 부러져도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한가요? 이제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이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가장 각광받는 치료 중에 이제 최근에 많이 한 치료가 보시면 이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절된 척추체 안에 바늘을 이제 삽입해서 네. 골 시멘트를 주입하면 그 시멘트가 굳으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척추 변형을 이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통증의 이제 호전을 많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뭐 이렇게 조금 그 수술적인 것보다는 조금 비수술적인 방법인 거죠? 네. 어느 정도나 좀 간단하게 시행을 해볼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내원하신 분을 이제 입원해서 네. 보통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대략 한 20~30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바로 당일 날 퇴원도 가능합니다. 입원을 해서 시술을 하기는 하지만 시술 시간도 한 20~30분 정도 걸리고 당일에 퇴원도 가능하다. 근데 비교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좀 교정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우리 어머님들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또 여성분들께서 많이들 좀 고민하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골다공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 자체는 특별히 이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낙상을 한다든지 이제 추운 날 미끄러져서 허리가 아파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척추뼈가 부러졌더라. 대개 이제 이런 경우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평소에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이나든지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폐경기나 7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금 진단을 하면 좋고 혹시 그 전에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주면 좋다라는 그런 군도 있을까요? 뭐 유전 인자가 있다든지.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는 특별히 이제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이 이제 빛을 많이 쬐지 않는 이제 실내에서 많이 계신다든지 네. 또 이제 음식을 어떤 이제 편식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제 그 폐경기 전이라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햇볕을 많이 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